네, 보신 것처럼 원주가 중부 내륙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도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요. 미래 수요에 대비한 준비도 좋지만 이미 조성돼 있는 산업단지나 기업 도시 분양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 기업 도시는 전국 4개 기업 도시 가운데 기반 조성에선 충주 기업 도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용지는 아직 절반밖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양가도 저렴한 편이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면서 용지 분양이 다소 주춤한 상태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월 10일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 그 만종까지의 진입로도 10월 달에 그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장도 다 이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업을 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측은 내년까지 산업 용지 분양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도시보다 마음이 더 급한 곳은 문막 반개 산업단지입니다. 준공한 지 3년이 넘었고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산업단지의 3분의 1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전환했지만 분양률이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그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지역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을 집중 홍보해서 그 이처럼 최근 조성한 산업단지가 분양에 애를 먹고 있지만 원주시의 판단은 다른 듯합니다. 원주시는 민자 유치를 통해 불용면 일대에 또 하나의 대규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 걸쳐 불용면 일대 162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2년까지 불온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원주시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라는 견해와 좀 성급한 투자라는 비판적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오뉴스 김영기입니다.